오랜만입니다. 오셨다는 얘긴 들었습니다. 네, 오랜만입니다. 제가 늦은 거 아니죠? 제가 좀 일찍 왔습니다. 차 시키죠. 서경 씨랑 결혼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. 바쁘실 테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. 저 서경 씨 포기 못하겠다 말씀드리려고 만나자고 했습니다. 이제 와서 이러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. 김성준 씨를 이해시킬 자신 없습니다. 제 입장만 말씀드리면 전 아직도 서경 씨를 사랑하고 서경 씨도 절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. 그 말은 서경 씨가 하진혁 씨를 사랑하면서 저하고 결혼하겠다고 했던 말입니까? 미안하지만 서경 씨는 지금 절 피하기 위해 성준 씨와의 결혼을 선택한 겁니다. 우린 아직도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. 전 3년 전 하진영 씨와 서경 씨가 행복하길 바랬고 두 사람이 꼭 사랑을 지키길 바랬던 사람입니다. 그런데 하진영 씨는 그 사랑을 포기한 사람이고요. 그랬기 때문에 또다시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건 하진영 씨 생각이고 서경 씨가 원하는 건 우리 결혼입니다. 하진영 씨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. 서경 씨가 하진영 씨한테 돌아간다면 서경 씨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?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3년 전 하진영 씨가 서경 씨를 포기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.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한 겁니다. 서경 씨를 보호하는 길은 내가 포기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기한 겁니다. 지금도 그때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 포기해선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게 그때와는 달라진 겁니다. 중요한 건 서경 씨가 날 선택했다는 겁니다. 지금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아직도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